네, 끊으실 때그 목소리에서 목에서 끊으시면 안 되고 배에서 끊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이이이이 이. 자, 여기 단어에 에 발음이 나오니까 에로 가보죠. 예. 에에에에에 한번 더. 네, 이때 내 안에 목구멍과 입천장이 연결되는 위치. 말랑말랑해요. 입천장을 안 접으면은 그게 연구개라고 하는데요. 연구개의 윗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에에에에에 하실 때에 하고 위로 올리면서 아랫배 힘주기. 에에에에에 이렇게 힘을 주세요. 시작.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네, 근데 그 방향을 새는 알에서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이는 시범보다 심하게 이렇게 흉내는 제가 지금 김기철님의 그 목소리를 흉내낼 때 이것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고치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너무 다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면을 보시고 소리가 날아가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네, 화면에 오른쪽을 손가락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럼 넘어가요. 이래요?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네. 자, 알은 세 개이다. 알은 세 개이다. 네. 자, 얘가 세 개이다. 이렇게 잘 읽으셔야지 세 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발음을 조금 더 위아래로 세워주세요. 알은 세 개이다. 알은 세 개이다. 그 다음 것도. 태어나려는 자는, 태어를 많이 쉬시는데, 태어나려는 자는 이렇게. 태어나려는 자는, 그거를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굴려주세요. 태어나려는 자는. 태어나려는 자는, 그쵸? 그 뒤에 거.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요게 이제 사투리예요, 아, 여러분. 맞아, 사투리네. 하나의. 하나의. 그죠? 끊어서 갈게요.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끊어서. 시작.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깨뜨려야 한다. 깨뜨려야 한다. 네, 려 하실 때 여기를 살짝 좁게 잡으시거든요. 려 이렇게. 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려. 려. 네, 위쪽으로 려. 려. 깨뜨려야 한다. 깨뜨려야 한다. 네, 그래서 입천장 위쪽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숨을 쉬실 때 살짝 코 윗부분에서 들어가죠.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되게 미묘하게 살짝 다르시네요. 한번 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자, 수준이 얼굴 관찰 이제 집에 가셔서 좀 해보세요.